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AI넷 종합지에는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의 새로운 한국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어제 나온 신기술, 오늘 나온 신기술, 어제 사이언스지에, 어제 네이처지에 나온 거. 전 세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런 저널에 나오는 이런 신기술들을 소개하는데, 지금 GPT-4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챗 GPT 말입니다. GPT, 오픈 AI에서 GPT-4에서 인간 방사선과 의사만큼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에 대한 진단을, 그 뇌종양에 대한 진단을 척척해버려요. 놀랍습니다. GPT-4는 신경방사선과 의사가 최종 진단하는데, GPT-4 거의, 그죠? 성능이,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뇌종양 진단의 능력으로 인간 의사의 복음가는 성과를 이루었다. GPT-4가 인간 의사만큼 똑똑하다. GPT-4 의료 영상 분석 능력을 입증하고 이제 AI 시대를 개막한다. 오사카 수도권 대학의 연구팀입니다. 인공지능 GPT-4가 뇌종양 MRI 판독 능력에서 인간 방사선과 전문의하고 비슷하게 똑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 특히 의료 영상 분석에서 인간보다 뛰어넘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자, 앞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방사선과, 그죠? 영상 분석학과는 끝났습니다. 영상 분석학과 끝났지 마세요. 의대를 가도 영상 분석학과, 진단 진료학과는 지금 AI가 이미 더 낫습니다. GPT-4 뇌종양 진단 정확도가 73%를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이 150건의 뇌종양 MRI 보고서를 대상으로 GPT-4와 인간 의사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GPT-4의 정확도가 73%, 신경방사선과 전문의 인간은 72%,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방사선과 의사보다 GPT-4가 조금 더또 똑똑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방사선과 전문의는 일반인들은 68%밖에 못 맞추는데, 챗 GPT는 73%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뇌종양 MRI입니다. 뇌종양 MRI. 특히 GPT-4는 입력된 보고서의 질에 따라서 진단 정확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방사선과 전문의는 더 전문의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진단서에서는 80%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사선과 전문의는 68% 맞히는데, 그죠? AI는 80%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너무 놀랍죠? 이제 사람보다 AI에게, 특히 GPT-4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의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느냐, 없느냐? AI한테 물어봐야죠. 의료 AI, 의사의 부담, 경감, 그죠? 의사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진단의 정확도도 훨씬 향상됩니다. 그죠? 교육 환경도 개선됩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교육에 활용되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난 뒤에 피곤하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짜증날 때 AI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AI 의료기술입니다. GPT-4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지 몇달안 됐는데 이미 인간보다 나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 의사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AI,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사람이 미래 환경 의학, 뭐 의학 저 환경 의료 환경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AI가 주도할 것이다. 챗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의료 영상 분석 분야에서도 인간 의사하고 성능이 비슷하고, 아니면 더 똑똑하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분석할 때 이거 사람 눈에 보기 뭐 힘들죠. 근데 AI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그죠 깊이 볼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람이 뇌 종양을 파악하는 거는 뇌 종양이 굉장히 커졌을 때나 파악이 되지만 아주 적었을 때, 뇌 종양이 막 시작할 때도 AI는 판단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놀랐습니다. 이뇌 뒤에 종양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뇌의 모습을 딱 보고 어디에 종양이 있어요? 금방 알아채는 게 바로 AI다, 그죠?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정확하게. 예, 일반 방사선과 의사보다 68%인데 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80% 정확도가 있습니다. GPT-4는 인간 방사선과 의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이런 연구를 했고요. 150건의 수술 전뇌 종양 MRI 보고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 방사선과 의사는 두 명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신경 방사선과 의사와 일반이 세 명, 그죠?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봤는데 챗GPT가 이겼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연구는 유럽 방사선학에 게재된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 저널에 이렇게 저널에 올라갔어요. 연구자들은 GPT-4는 MRI 보고서에서 뇌종양 구분하는 데 있어서 방사선과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우수한 진단 능력을 보여줬고, GPT-4는 신경 방사선과 의사가 최종 진단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의견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뇌 종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꼭 들으세요. 만약에 뇌 종양을 앓고 있다면, 인간 의사 선생님의 의견 한번 듣고 반드시 AI가 뇌 종양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력인지, 아니면 뇌 종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GPT-4에게 꼭 물어보시라. 그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PT-4가 보통은 그죠 뭐60% 정도인데, 인간이 봤을 때는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신경 방사선 외과 의사가 보고서를 썼을 때는 80%까지 더 정확하게 얘가 맛이내더라 이런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요즘에 뇌종양도 많아졌더라고요. 그죠? 내가 친구의 친구 또는 뭐 누구의 자식, 누구의 손자, 손녀가 뇌종양 이야기만 하면, 그거 인간 의사에게만 물어볼 게 아니라 GPT-4입니다. GPT-4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GPT-4가 뇌종양 MRI를 읽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걔가 몇 프로, 그죠? 종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악성 종양인지, 무력인지 뭐 이런 거 금방 물어볼 수 있으니까 MRI, AI로 그죠 한번 꼭 읽어보고 수술을 하시라. 요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리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